네, 이제 말을 하자면 지금 우리 아빠가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네. 응? 일을 하는데 본인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회사 다니고 있어요. 회사 다니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내 업에 대한 이제 로망이라든지 희망이 좀 많을 겁니다. 내가 내 사업을 해본다거나 내 장사를 해본다거나 이런 기대라든지 그런 생각이 조금 많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근데 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은 시기상조인데다가 뭐 사업을 하거나 내 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운도 따라줘야 되는 거잖아요. 운이 조금 좌지우지를 많이 하기도 하죠, 그죠?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런 운대가 아직까지 맞닥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 향후 하시더라도 한 5년 뒤? 그때 뭔가를 준비해서 시작을 하시면 모를까. 아직까지 직장 열심히 다니고 계십시오. 알겠죠? 자꾸 이제 생각이 자꾸 불쑥불쑥 계속 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계속 올라와요. 응? 근데 아직은 안 된다. 근데 하나, 지금 보시게 되면 모친 계세요? 모친 건강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응? 작년부터 우리 모친이 건강을 두고 근심이 조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응? 그래서, 지금 현재 이름진 병색이 있다거나 이런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기력이 자꾸 떨어지게 되고, 뭐, 대병, 소병, 병을 자꾸 왔다 갔다 할 일들이 자꾸 늘어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이름진 병이 있어서, 정말 건강적으로 크게 악재가 있어서,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낙마수가 조금 들어있다. 낙마라는 건말 그대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 계통으로든지 이런 걸로 병원 시설, 올해는 천 없어도 병원 시설을 한 번은 치고 지나가시겠다. 아시겠죠? 그런 거좀 조심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혹시나 이사 생각이라든지요? 문서를 이동해 볼 생각이 있어요, 혹시? 그죠? 그게 지금 제일 크게 들어와 있어요. 뭐, 집을 팔아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팔아야 되죠. 그죠? 일단 작년 7, 8월 달 넘어오면서부터 집 이동, 변동, 문서, 이런 갈등이 되게 크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때부터 그랬을 거예요. 정확하게 7월에 집을 내놨어요. 그쵸. 예. 네. 그래서 작년 7월, 8월 달 넘어오면서부터 이미 집에 대한 이동, 문서, 갈등, 고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근데, 이걸 빨리 팔아야 되네? 빨리 안 팔면 지금 조금 곤란한 일들이 생기게 됐네요. 그죠? 지금 문서를, 다른 문서를 쥐고 있어요? 졌어요? 아닙니다. 그렇진 않고, 이게, 왜냐면 이게 안 팔리면 우리가 금전적인 부분에 이게 많이 꼬여버려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한시라도 빨리 팔아야지 우리가 숨통이 트이고 금전적으로 뭔가 해결이 된다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이 문서를 왜 졌어? 욕심이지. 그렇죠. 그치. 왜냐면 이 문서를 지지 말아야 될 문서를 지불 해서 우리가 모든 금전적인 게다 꼬였어요. 재정적인 부분들이. 그지? 그래서 살때 금액으로 팔 수도 없는 거고, 지금. 그렇죠. 맞아요. 지금 가격은 다 떨어졌고. 우리는 말 그대로 재테크라고 생각해서 욕심을 있는 돈 조금 짜부쳐가지고 억지로 줬을 거예요, 이거를. 그지? 그러면서 지면서 이제 우리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면서 모든 것이 좀 그래도 우리는 여유롭게 우리가 사는데 별 문제는 없이 돌아가던 것들이 지금 허리띠로 바짝 쪼매가지고 진짜 힘겹게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너무 과했다. 너무 섣불렀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언제쯤 해결되겠습니까? 묻는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아, 9월 달도 들어있고, 11월 달. 네. 5월 달은 들어있지만, 5월 달은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서 본인들이 그 금액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아예 안될 겁니다. 5월 달도 살짝 오는 비쳐요. 2년자가 들어서는 거는 보이지만, 터무니없어서 안 되고. 9월 달안 되면 11월 달. 올해 안에 해결은 될 겁니다. 올 안에 해결은 되는데 조금 늦어요. 그때까지 잘 연명하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힘겹게. 그래도 우리가 뭐 파산이 된다거나, 뭐, 아예 뭐, 완전히 브레이크 확 걸려가지고 뭐 꼼짝달싹 못하거나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 올 안에만 해결되면 본인들이 조금 그거 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고비를 넘기는 데 있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재정적으로 힘들었던 고비를 넘기는 데 있어서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고생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내후년까지 고생을 하시고 나면 또다시 우리가 조금 그전과의 가치 원상복귀는 내후년이 지나야지 그렇게 패턴이 돌아가지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서 힘들다고는 해도 힘들게 이겨낼 수 있는 기운은 있으니까 잘, 그거 하세요. 그거 말고는 별 그게 없어요. 이 집은. 솔직히 그게 제일 크죠.
네. 그래서, 근데, 상을 당한 게 있어요? 네, 저희 아버지 그죠? 21년도에 21년도에. 그러면서 본인들이 좀 많이 힘들어졌을 건데. 그죠? 그러고 나서 그때 제가 이제 아파트 예비역을 했는데 예. 네. 그 일이고 나서부터 구설수에도 너무 많이 올랐고 그렇죠. 네. 그때부터 아버지가 우리를 이제 힘들게 한다기보다는요, 왜 이제 부모 거상을 잊고 나면 상을 당하게 되잖아요. 곡상 소리, 울음 소리가 나고, 또 이제 상문이라는 부정이 끼게 되고, 우리가 상문을 끼고 있다 보면 안 좋은 운이잖아요. 그죠? 부모를 잃는다는 거, 사람을 잃는다는 거, 영향을 잃는다는 건안 좋은 기운들이거든요. 그런 기운들에서 빨리 벗어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빨리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런 기운들을 계속 끼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이렇게 직계가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런 데 와서 올래라면, 진옥이구시라든지, 진옥이구시라는 건말 그대로 죽은 망자 세계로 편하게 가시고 길을 열어주는 거고, 산 사람은 그 상복을 벗으면서 상문을 걷어내는 거예요. 집에 중복살 끼지 마라. 중복살이라는 건 주초상 나는 거 없어라. 또 그리고 자손들은 그 양반이 돌아가신 양반이 못다 산 명이라든지 못다 누린 복이라든지 그런 걸 이어받으면서 이제 산 사람도 살아야 되잖아요. 산자들도 조금 편안하게 우환 없이 그거 걷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원래 했었어야 돼요. 운수가 너무 불길하게 들어왔고, 아버지도 갑작스럽게 가신 걸로 보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별할 새 없이, 우리가 이별의 마음의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가시다 보니까는 곡상 소리가 이게 상을 급작스럽게 치르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모든 것이 운대가 꼬여버린 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운대가 꼬임으로써 그 시초가 됨으로 해서 이게 여기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야. 질질 길게 이안 좋은 악재가 너무 길게 가는 거지 지금. 그래서 이럴 때는 원래라면 이런 기운들을 이제 운을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무당집에 가면은 뭐 구슬하세요, 풀어내세요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생짜백 이 운을 벗어날 때까지 기다리려니까 사람으로 산 자는 너무 힘들고 버겁잖아. 그러니까 그런 힘을 이런 데 신령님들 힘을 빌려서 그런 운을 빨리 벗기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조금 편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당들이 뭐 구슬하세요, 빌어내세요 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됐기 때문에. 그 천도랑은 상관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절에서 하는 천도제와 만신들이 하는 굿은 천지 차이예요. 말 그대로 부처님 불법을 해서 연불 공양을 해서 조상님들을 그 뭐지? 부처님 가피를 받아서 가세요 하는 거지만 만신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근본적인 뭐이 집에 산바람도 있을 거고 근본적인 신령님들 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해결을 하면서 그걸로 해서 이제 돌아가신 조상도 맺혀 있잖아요. 그런 조상도 풀어내면서 근본적인 걸 해결을 하는 거죠. 신을 달래면서 조상을 달래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는 연불 공양을 해서 보내는 거지만 만신들 어떤 행위로 인해서 전달을 해주고 전달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방법도 틀리듯이 효과와 어떤 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천도제를 했다 하더라도, 제가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옷 달라 밥 달라 흔들어 제끼는 게 아니라, 그때 상을 겪으면서 상문의 기운으로 인해서, 운적인 기운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그런 운을 돌리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려고 해도 형편이 너무 없다 보니까는 하려 엄두도 못 내실 거고, 또 이미 겪고 오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거 한다면은 뭐 크게 구슬 못 하더라도 작은 정성이라도 들여서 조금 벗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올해 내년까지, 내후년까지가 힘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내후년이 지나야지, 우리가 조금 그래도 한숨 돌리고 갈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걸 조금 염두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언니도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냥 조그맣게 집에서 조그맣게 조금이나 부업으로? 그래요. 언니는 큰 변화는 별로 없어요. 생각은 많아 보이지만 네. 우리 언니도 아직까지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가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러면 내일 저희 이제 집을 보러 오시는 분이 네. 있는데, 네. 그분은 크게 뭐 없겠네요. 보러 오신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덥석 무는 건안 보여요.
우리가 이제 뭐냐면 마음에 든다고 말만 들으면 안 되고 계약까지 가야 되겠죠, 그죠? 그게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3월달. 이동 변동이 일단은 하반기로 갈수록 굉장히 크거든요. 하반기로 가야 또 저희한테 좋은. 그렇죠. 그래요. 잘 이겨내 보십시오. 네, 견디는 것 말고 방법이 뭐 있겠습니까, 그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견디는 것만이 답이야. 근데 못 견디지는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힘들어도 그 시간을 조금 견뎌보세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